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넷에 올라온 아주 따끈따끈한 기사를 가지고 아주 중요하신 우리 게스트 배영훈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배영훈 대표님 소개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비에스의 배영훈 대표입니다. 대표님이시고. 오늘도 우리 교수님 모시고 또 어떤 새로운 그 소식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현재 중국하고 미국하고 AI 전쟁이 일어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서로서로, 뭐, 미국이 기본적으로 엄청난 많은, 정보, 지식, 그죠? 기술을 중국에 안 보내겠다. 안 가르쳐 주겠다. 가르쳐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보시면,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AI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이전을 제한한다. 근데 그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한번 볼게요. 네. 분야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반드시 알아놔야 돼요. 미국 정부는 안보 기술을 위해서 이제 제한을 하는데 첨단 반도체 AI 칩입니다. 칩. AI 칩 설계 네. 분야에서 왜냐하면 그 이제 그 뭐죠 TSMC인가 그 저 있잖아요. 대만에 네, 그죠. 대만에 있는 거. 그걸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은 결국은 아마 대만에 있는 거를 중국이 가지고 가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삼성을 그저 적극적으로 미국에다가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 삼성도 미국에 많은 이제 반도체 공장을 확장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좀 철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참 걱정이 말이죠. 이렇게 중국의 기술 이전을 제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중국이 오히려 얼마 전에 그 화웨이에서 화웨이를 못 쓰게 했더니 화웨이가 독자적으로 다 개발해 갖고 지금은 굉장히 미국의 기술에 가까이 와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제한하는 것이 독자적인 기술을 또 개발하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참 그 리스크가 좀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다 가져가라 하면은 제일 먼저 훔쳐가는 사람들이 또 중국 사람 그중에 또 한국 사람 또 일본 사람 뭐 말해요. 그렇게 네. 이야기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칩 쪽으로는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양자 컴퓨팅이 두 번째입니다. 양자 네. 컴퓨팅, 양자 AI 알고리즘, 하드웨어 기술 뭐 이런 거 그죠? 아, 예. 이제 핫하죠. 그렇죠. 그래서 투피가 뭐 양자 컴퓨팅 한국에다가 좀 뭘 하고 싶어 하고 있고요.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나 뭐 GPT 같은 이 고급 자연어 처리 기술도 그쪽에서 안 주려고 하고 있고. 컴퓨터 비전, 그죠? 고급 이미지 인식, 그죠? 이미지 인식이나 처리 기술. 그 다음에는 뭐 드론 이런데 드론 자율 차량 AI 기술 이런 것도 안 주려고 하고 있고 이제 우리하고 관련된 로보틱스, AI 제어 시스템 갖춘 이런 거 우리가 그래서 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아무튼 이거 뭐 중국이 좋다, 중국 거다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중국하고 가까운 줄 아니까 네, 조금은 조심해야 되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보안 같은 데도 그죠 방어 공격 탐지 AI 시스템 이런 것도 안 넘겨주려고 하고 있고 네. 당연하게 군사 국방 이거는 그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나라가 국방 관련해서는 자기가 최고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주려고 하고 생체 인식 기술도 그렇습니다. 근데 생체 인식 기술은 중국이 훨씬 나아요 지금. 그럼요. 생체 인식 기술, 얼굴 인식, 음성 인식 이런 거 중국은 왜냐하면 미국은 뭐 3억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네. 13억에다가 16억까지 가는데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얼굴 인식은 중국이 제일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CCTV에서 그 사람이 지나가면은 2초 안에 사람들이 누군지를 다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게 개념이 좀 없어서 무조건 그런 개인정보를 얼굴이고 뭐고 다 쓰기 때문에 생체를 오히려 이쪽 분야는 지금 중국이 더 앞서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렇죠. 그게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죠 할 수 있는 장점이고 네, 장점이죠. 예, 네, 장점이고 개개인에게 뭐 우리는 텔레비전을 뭐 찍더라도 그죠 전부 사인 받아요. 그렇죠. 그죠 개인정보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뭐 이런 분야는 중국에다가 안 주겠다, 주지 마라. 주는 회사들은 그죠? 너희들에게 지원 없어. 뭐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면 수출을 통제하고요. 투자를 제한하고요. 연구 협력을 제한해 같이 뭐 연구 협력하겠다 그러면 제한하고 그래서 중국으로 기술 이전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자회사 뭐 협력하는 관계 뭐 이런 거는 좀 이제 힘들 수도 있다. 뭐 오래전부터 저게 안 된다는 거는 뭐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예예예. 예. 그래서 미국 정부가 중국에 추진하는 노력하는 AI 분야는 자 여기 위에 요 분야 요거는 지금 GPT-4o한테 물은 거고 요거는 제미나이한테 첨단 AI 칩 개발 그죠 딱 들어줘 첨단 AI 군사용 AI 기술 그죠 그 다음에 민감 데이터 활용 AI 기술 해가지고 의료 데이터 금융 데이터 그렇죠. 뭐 이런 거 민감한 데이터 이런 거는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가 돈이니까 그죠? 생체 데이터. 예, 그 언제부터 데이터가 돈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네. 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민감한 데이터 AI 활용 기술을 중국에 안 넘기려고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차세대 AI 기술 그죠? 차세대 AI 기술이라는 게 양자 컴퓨팅,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이게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그래서 뇌에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이제 공부 외우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밖에서 컴퓨터에서 나의 뇌로 연결을 하는 게 일론 머스크의 네. 그래서 뉴랄링크라는 회사에서 지금 이거 하고 있고요. 네. 장애인들도 다시 정상적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일까지 예. 이게 처음 이제 그 마비된 환자를 글쎄요. 움직이게 하는 게 이게 BCI예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AGI 일반 인공지능, 인공 일반 지능 이거 절대로 미국에서 안 넘겨줄라 그래요. 그런데 네. 우리가 지금 AGI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벵골 제리 AGI 협회 회장, 네. AGI 학회 회장 네. 20년, 25년 같이 하고 있어요. AGI라는 네. 말을 최초로 벵골 제리 쓴 겁니다. 네, 그래서 벵골 제리 지금 주최하는 ASI 터키 안 안탈리아? 어디지? 자꾸 이름이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거기에서 2,000명이 모여가지고 또 뭐 네. AI 관련된 온갖 거를 다 하고 있고 AI 블록체인입니다. 네. 교수님도 내일 아마 저기 터키로 가서 예. 거기에 참여하고 또 좋은 소식을 많이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예예. 예, 예. 터키에 안탈리아, 안톨리아 뭐 하고 안탈리아, 뭐, 안탈리아. 예, 거기에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네.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 구윤철 장관님하고 또 갔다 같이 왔다 옵니다. 일단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어느 놈이 뭔 짓 하고 있나 맨날 네, 다 보고 네. 아무튼 맨날 놀라는 거죠, 그죠? 네. 아이고 저놈들은 벌써 저기까지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는 아직까지 멀었는데 뭐 이 그죠 후회 막급 뭐 아무튼 빨리 해야지 초조감을 주는 겁니다. 차세대 AI 기술 이런 것들을 넘겨주면 안 된다라고 미국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세대 AI 기술의 개발 뭐 사용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투피 살리바가 IEEE, IEEE의 AI 표준위원장인데 그 사람이 중국에 자주 들어가는데 중국에 들어가면 전부 다 감시가 된답니다. 뭐 자기 생각이지만 그죠? 아무튼 모든 것이 전부 다 자기를 기록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한 몇 달 지나서 어딘가에 자기가 뭐 뭘 했다라는 걸 어딘가에 다 이게 노출이 되고 누군가는 알고 있더라 이거 자기 혼자 했는데 네. 방에서 그저 뭐 이메일 보내고 뭐 아무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아마 당연히 감시할 겁니다. 그렇죠, 중국에 그렇죠, 들어갔는데 그렇죠. 벵고르첼도 가면은 아무튼 다 이렇게 벵고르첼의 이제 와이프가 중국 여자예요. 그 어느 학자 LLM 이런 거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홍콩에 있다가 굉장히 이게 뭐 당하는 것 같아서 지금은 시애틀에 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AGI 이런 것들도 미국 정부는 절대로 주면 안 된다. 중국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처럼 우리는 이제 AI 마인드봇을 좀 조심해야 된다. 그죠? 왜냐하면 그 기술이 처음에 중국에서 만들어져 홍콩에서 그죠? 네. 만들어진 회사인데 아무튼 미국 회사예요. 네. 그래서 X로봇, 초현실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계 혁명을 일으킨다 해서 X로봇이 인간 얼굴 표정 감정을 완벽하게 모방하고요. 그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는 이 그 그렇죠. 예, AI 이런 거를 결합해 가지고
근데 이제 미국은 이런 기술은 좋은데 실제로 만들지를 못해요. 제조업을 못하니까. 중국에서는 제조업을 빨리 하는데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좀 느린 거죠.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테슬라 같은 데서는 그죠 옵티머스 하나가 7억이에요. 7억. 8억이죠. 그죠. 우리 레이트가 한화가 그죠 점점 네. 1,400원까지만 올라가니까 아무튼 그렇게 되고 있고 엑스로봇은 이 식물과 같은 인간형 로봇을 개발 중이다 이렇게 돼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를 만드는 데에는 4주가 소요되며 그죠 한 달이죠 그죠 네. 굉장히 빨리 만드는 거예요 비용은 대강 그죠 3억 달러에 달한다. 3억 원에 달한다. 엑스로봇은 가장 최종적으로는 의료, 치료, 아동 서비스 분야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 엑스로봇의 창립자 뭐 이런 거 환자들은 더 나은 정서를 지지하고 치료와 아동 서비스에 그 의료적으로가 제일 많이 무슨 신기술 만들었을 때 이거 전부 다 인간에게 좋은 거야 치료하는 거야 의료 쪽으로 다 됩니다. 전부 의료에 좋다 그래요. 일론 머스크가 사람의 머리에 칩을 넣어야 되겠는데 그죠? 넣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IQ를 전부 300으로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미학자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아, 침 넣어가지고 간질 환자나 치료한다고 그래. 그죠? 의료용으로 만들어. 그리고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다 꽂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그때 IQ 300으로 3천으로 늘리면 되지 않나 그렇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의료 쪽으로 갑니다. 전략이네요, 그것도. 그렇죠, 그게 전략. 의료 쪽으로 한다 그래야 일반인들이 아, 그렇죠. 저기 뭐 이렇게 반대 안 하고, 그죠? 뭐 이렇게 야유 안 하고, 그죠? 정부에서도 그래 사람 고친다니까 좋은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러다 보면 그냥 팍 퍼져가지고 그죠?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거죠. 자. 예, 그리고 핸드폰도 처음 만들 때 위험한 상황에서 응급 시에 응급 조치로 빨리 연락을 해서 의사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이 핸드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처음에. 아, 그랬어요. 예. 예, 그런 정도로 허락을 안 해주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시티폰도 있고 뭐 다른 게 또 많이 많았는데 그죠. 핸드폰이 이기게 된 이유가 그런 겁니다. 엑스로봇은 지속적으로 기술을 혁신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실시간 실제 인간처럼 생생한 로봇 엑스로봇이 3억 원 정도에 나와서 한 달 그죠 만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고 현재는 이제 박물관에 전시만 해놨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의료용 치료용 그죠 의료 치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도 교육용도 좋은데 그죠? 뭐 의료 치료용이다라고 먼저 앞에 좀 띄우고 그래야 반대파들이 없으니까. 얼마 전에 데이비드 레이크가 예. 이제 우리에게 연락으로 왔는데 이제 그 의료 부분에 이제 그 마인드 못 같이 소형 로봇을 사용하는 것들을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기도 그랬지만 뭐 2,7만 5천 달러라면 사실은 굉장히 비싼 로봇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로봇이면서 그 기능을 가진 소형 로봇을 개발하는 것을 승인했다 그럽니다. 독일 정부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마인드봇도 의료 쪽 분야로 아마 좀 우리가 또 마케팅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교육용 플러스 의료용 그죠 네. 가사 도우미 그죠 뭐 가사 도우미의 그런 건데 그 의료 쪽으로 그 어웨이크닝 헬스 회사를 만들어서 제가 5명의 파운더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의료 로봇 그런 쪽으로 옛날부터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의료 치료 뭐 이런 서비스다. 그래서 여기다가 또 물어본 거죠 얘한테 자. 위에 같은 엑스로봇 회사 관련된 그림 사진을 보여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엑스로봇 기술은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그죠 잘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리얼리스틱 휴머노이드 로봇 이게 예 네. 이게 지금 만드는 그 장면 이거 공장에서 네. 그죠. 네. 이렇게 한 3억, 여기 3억 원 정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전시하기 직전입니다. 이게 박물관에 지금 전시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 이 얼굴 만드는 거는 미국에서
못 만들어서 얘들이 홍콩에 갔거든요. 그죠? 네. 이게 헨슨 로보틱스가 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전시한 상황이에요. 네. 네, 전시를 이렇게 해놓고 거의...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만지면 그죠? 얼굴도 만지고 눈도 꺼지고 하니까 네. 안에 통 안에다가 통 안에다가 거의 안드로이드 수준이네. 예, 들어가 있고 진짜 사람 같이 여기 뭐 얼굴에 네. 여드름 흔적도 그죠?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죠? 이게 X 마인 저기예요. X 로봇 회사 이름이 X 로봇. 근데 사실은 이제 2주에서 4주 걸리고 27만 5천 불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저희 마인드봇은 하루에 100대 이상 생산을 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대 이상 생산이 돼야 가격을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대량 생산을 우리 저희들은 아마 최초로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렇게 사람을 얼굴 모양을 이렇게 잘 만드는 이유는 중국에서 한 20년 전부터 섹스 로봇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전 세계 섹스 로봇의 그죠 매출은 전부 중국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걔네들이 거기에 아주 능숙하게 그죠 네. 대응을 하다가 지금 왜 우리가 그걸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하면은. 처음에 섹스 로봇을 만들던 이 사람들이 아주 피부도 깨끗하고 이쁘게 그죠 뭐 부드럽게 사람처럼 해야 되니까 네. 그것이 이제 발달하여서 의료 로봇 그죠 가사 도우미 로봇 그 치료 로봇으로 확 반대로 넘어오고 있어요. 이쪽에서 섹스 로봇으로 가요. 저희는 이제 AI 마인드봇이 처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딸 그레이스가 이쁘고 하다니까 아 그 섹스 로봇으로 만든 거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많아요. 그랬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저희 AI 마인드봇은 섹스 로봇이 아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그레이스 로봇도 그런 게 아닌데 중국에서는 그죠 워낙에 그 시장이 옛날부터 20년 전부터 존재를 했기 그랬군요.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정말 이제 사람 같은 현실감 넘치는 로봇을 그죠 그 섹스 로봇의 경험을 가지고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습니다. 예, 무시를 못한다. 그래서 지금 AI 봇 같은 거는 포르노 함정으로부터의 탈출구를 오히려 제공합니다. 포르노를 찾던 남자들이 포르노보다 훨씬 더 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상대를 오히려 AI가 들어간 로봇 또는 에서 찾는다 이런 거죠, 그죠? 뭐 이게 뭐 반드시 에로틱한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스토리텔링도 하고 다음 차원으로 끌어올려주는 이런 역할들을 지금 중국에서 시도를 하고 있고 그 중에 회사 하나가 블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다음 단계로 끌어올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예, 아주 스토리텔링하면서 저 지적으로 상대방에게 지적인 이런 욕망도 충족시키는 이런 시대로 막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지금 블룸이라는 회사는 그죠 뭘 해서 돈을 버냐면 그 이제 로봇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산 로봇이 뭐 3억짜리나 뭐 짜면은 개인화되고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이런 걸 하는데 목소리에게 자신의 기분과 탐구하고 싶은 환상을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기능을 자기 목소리도 자기가 원하는 가령 내가 좋아하는 뭐 그 배우가 있다 하면 그죠? 배우 전지현 뭐 전도현 뭐 이런 목소리를 입히는 거예요. 그죠? 뭐 유명한 사람 성무죠? 송혜교? 뭐 이런 X. 요즘 기술로는 가능하죠. 예, 예. 입히고.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또 볼 수도 있고, 그죠? 네. 무료 버전으로는 이렇게 해서 한 달에 15개 그저를 받는다고 합니다. 15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앱에서 추가 음성 메시지 토큰을 또 구매해서 그러니까 나는 뭐 송혜교, 전지현, 전도연 그죠? 목소리가 돈이 뭐 되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식으로 토큰을 구매해서 한다는 거죠.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지적으로 약간 승화시켜 주는 이런 시대까지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해피엔딩을 그죠? 기계가 인간의 작업자를 대체할 위험을 완화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챗봇의 훈련 데이터에는 모든 캐릭터의 그죠? 음성 프로필이 다 포함됩니다. 각 배우가 녹음된 AI 보이스 트레이닝 자료의 공연자는 그죠? 자기가 원하는 그런 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보이스도 선택하고 자기가 원하는 뭐 배우 얼굴도 선택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그 배우의 옷도 그렇죠? 선택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해서 한 명의 여성하고 대화를 나눈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여성을 그죠 토큰을 많이 사가지고 사실 얼굴 옛날에 사실 얼굴을 많이 봤잖아요 여자 예. 남자든 간에 근데 결국 얼굴이 똑같더라도 목소리가 또 어떠냐에 따라서 확 다르거든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정말 이 목소리에 대한 그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성호를 잘 지금 또 벌써 캐치를 해서 저런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군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섹스봇이 말도 못하고 뭐 그냥 그저 뭐 그 얼굴만 그저 부드럽고 뭐 이랬는데 그렇죠. AI 기반 차세대 섹스봇도 중국에서 지금 내놓으려고 하고 있답니다. 요 회사인데 샤프리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요 회사가 곧 차세대 섹스봇을 그저 혁신적인 AI 기술로 가장 오래된 직업이 그 창녀라는 겁니다. 가장 오래된 직업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샤프리 섹스봇은 챗GPT와 같은 LLM 이런 걸 사용해서 온갖 물으면 다 대답할 수 있고 섹스만 하는 게 아니군요. 아, 그렇죠. 아주 별의별 얘기를 서로 다 나눌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이제 그 뭐 영혼의 그죠 반려자 뭐 그죠 아니 이거 지금 점점 그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지금 난리인데 이게 나오면 더 출산율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샤프리 뭐 이런 회사들이 점점 나와가지고 현실감 넘치는 움직임과 음성을 제공하고 아 이렇게 기술적인 장벽을 넘어서 뭐 한다. 이래서 2025년까지 집안일 돌봄을 위한 로봇 공학으로 확장을 무슨 말이냐 저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은 섹스봇 만드는데 섹스봇을 너무 잘 만드니까 얘들을 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25년 되면은 집안일하고 그죠. 그다음에 돌봄하고 이건 돌봄은 이제 간호사죠. 그다음에 집안일하는 게 이제 그 우리가 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죠. 의료 돌봄 서비스. 이렇게 할 확정이다. 이게 지금 걱정이에요. 네, 우리도 그 이제 이러한 경쟁사들이 뭐 눈앞에 좀 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경쟁사의 여러 가지 그 기술이라든가 동향을 저희가 잘 파악해서 특히 우리 박영숙 교수님 같은 분이 계셔서 이러한 모든 세계적인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기술 같은 것들을 저희들에게 계속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아마 이런 부분을 이 경쟁력을 갖고 또 저들과의 경쟁을 이겨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제 네. 누가 무슨 말을 했다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하는 게 그게 그 미래학자 우리 UN 네. 미래 포럼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1년에 한 번씩 책을 냅니다. 그게 네. 세계 미래 보고서 2024 2034. 예. 네? 얼마 전에 만 권을 하루에 팔았어요. 그게. 우리 그 회사에서는 박영수 교수님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뭐 많은 정보를 저희들이 줘서 그게 예. 바로 뭐 저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정보를 입수하는 게 쉽지 않은데 아주 그런 부분을 아주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그렇죠. 수천 개의 새로운 신기술 네네. 신산업 신솔루션에 매일매일 매일 그죠 20개 정도 지금 AI넷에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AI넷에 들어와서 많이 보고 박영숙 미래TV도 그죠 구독 뽕뽕 AI 마인드봇도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걸 보여드립니다. 샤프리 테크놀로지가 차세대 섹스봇 출시를 2025년에 지금 하고 2025년에는 돌봄 서비스 그죠 집안일 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로 간다는데 이 샤프리가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 섹스봇 정말 이쁘잖아요 이게 그죠. 이 얼굴을 누가 만들겠습니까? 이런 얼굴을 지금 중국 사람들이 이 얼굴 섹스봇 만들던 회사들이 네. 이렇게 만들고 있고 이렇게 이쁜 얼굴 이렇게 이쁜 얼굴 예 대단합니다. 예예예 예, 예. 그죠 서양 여자 동양 여자 다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얘들이 이제 그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돌봄 서비스를 한단 말이죠 그죠 노인 할아버지한테 와서 마양 떨면서 그죠 서비스 하면은 우리의 거대한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은 떡볶이 장사처럼 골목마다 한 개씩 있어요.
지구촌 절반의 인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에는 뭐 사람들이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듯이 그죠. 전부 이제 휴머노이드 가지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지구촌 회사의 절반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니까 우리는 뭐 저놈이 경쟁자에 저놈이 경쟁자에 할 필요도 없어요. 전부 다 같이 만들고 있으니까 네. 우리는 좀 빨리 만들었다. 빨리 그죠? 만들고 빨리 만들고 싸게 만들고 뭐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죠? 아주 그 일을 하실 우리 배영은 네. 대표님 어깨가 네. 무거우시고요. 그리고 저희가요 이제 이런 데가 이제 잘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남이 따라오기 어려운 기술을 거기다가 집어넣을 게 뭐냐면 저희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이 영상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AI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를 판단하고 또 소리를 들어서 AI가 판단한 기술은 저런 회사들이 갖고 있지 않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인드봇에 심어주게 되면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엄청난 아마 차별성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개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든든합니다. 우리 네. 대표님.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버튼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